선배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한 선배 언니하고요. 그거 언니고 이 본인이 뭐니? 네, 또 남자친구 계시고. 남자친구고? 아니요. 무당이 눈치로도 본다. 이게 딱 적힌 게 지금 친한 선배 언니 하나 적어주고 우리 남자친구 적어주면 의심스러운 거네. 맞아. 그죠?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요. 참 또. 저 본인은 본인 일을 해요? 아, 지금 치킨집 운영하고 치킨집? 있어요. 네네. 당금살 아직 안 난다. 본인 튀길 거 아니야. 예, 그러긴 하죠. 그죠? 보통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히 치킨집은 이렇게 좀 치킨 그 튀기는 냄새도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향 냄새 난다 그래. 냄새도 나고 뭐 한다 그래. 어쨌든 치킨집. 원래 본인 사주에 장사꾼 사주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지금 치킨집은 잘될것 같진 않아요. 아, 사실 지금 좀 내놨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그죠? 많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나가기도 쉽지 않겠다. 요즘 경기도 경기지만 본인 수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본인 장사에서 돈벌 생각했으면 장사꾼 사주가 본인 사주에는 아주 약한 것도 아니고 없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차라리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1인자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정말로 글쎄 1인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애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유치원 선생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인자가 되죠. 선생님이 일단은 머리잖아. 학생 머리 스승이지만 스승이 머리잖아. 그런 식으로 봉사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본인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는 본인 사주에는 내가 보기에는 시작하면 무조건 힘들어. 지금도 그렇고. 근데 여기 선배는 또 뭐야? 뭘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궁합을 물어보고 싶어? 아니면 선배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 남자도 지금 이렇게 둘이 친구지? 아니잖아. 본인 사주에는 썩잘 비치진 않아. 그래도 비치진 않는다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요. 남자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딱 맞다. 어쨌든 지금 둘이 무슨 관계야? 이제 눈치 본 거야. 그래서 같이 눈이 오면 둘이 아직도 약간 관계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 어떤 건지 너무 아 잠깐만 답답. 선배 남, 와 원래 선배의 남자친구? 아, 네. 원래는. 아 원칙은 그러니까 뭐 선배가 먼저네? 아, 네. 뭐 이게. 선배 남자친구인데 지금 본인이 만난 거야? 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뺏은 거야? 아니면은 뭐? 아, 뺏으려고 제가 뺏는 건 자연스럽게? 아닌데, 예, 그 식자재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선배 돈가스 가게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선배는 돈가스 가게. 네, 그래서 두 분이 원래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식자재 여기서 받아라 해가지고 잘해주시겠다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 가깝게 돼 버린 거죠. 아. 저랑도. 그런데 지금 네. 그러면 끝난 그럼 어차피 뭐 선배의 남편은 아니고 남자친구잖아. 알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본인은 남자친구고. 네네. 그런데 지금 더 의심스럽다는 건 다시 이 선배를 또 만나고 있다 뭐 이런 거. 약간 둘이 관계에 정리가 안된것뭐 같아서. 어떤 근거로. 아니,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가끔 이제 하나 선배랑도 안 좋아서 이렇게 나중에 알게 돼서, 불미스럽게 알게 돼서 안 좋게 됐는데, 몇달 후에 뭐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같이 이제 일적으로도 둘이 크니까. 그래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셋이서? 또, 예,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냥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자리를 앉아도 뭐제 옆에 당연히 앉아야 돼. 지금은 저한테 현 남자친구니까.
근데도 뭐 언니 옆에 선배 옆에 앉는다든가 뭐 선배 뭐 물수건을 챙겨주는다든가 뭐 이런 자연스러움이 아직도 뭐 배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행동거지가. 네네 아유, 말을 또 들어보자. 그러니까 나는 참 어이가 없다. 물론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선배랑은 그럼 어쨌든 선배의 남자친구를 본인이 뭐 뺏은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됐어도 어쨌든 말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그럼 서로 안 봐야 정상인데 지금 셋이 만나서 밥도 먹었다. 근데 밥도 먹었는데 선배가 본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냥 물어보자. 용서해 준 거야? 100%는 아니지만 용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자고 했지. 할아버지가 방을 흔들래. 나보러 정신 차리래. 당신 정신 차리게 나보러 정신 차리래. 정신이 좀 없어졌었거든. 얘기가 아주 이상해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하나 물어보자. 혹시 이 선배한테 본인하고 무슨 관계에서 뭐 금전이 오간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꿨어? 이 사람이 꾼 거야? 제가 빌려줬죠. 본인이 빌려준 거야? 네. 얼마나? 6천만 원 정도. 6천. 돈도 많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네. 그돈 받으려고 생각했어? 아니면 그냥 아휴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해봤어? 받기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지. 받기 힘들겠구나 생각한 이유가 뭐야? 그냥 제가 이제 선배한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당신 말린 것 같아.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이 남자한테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얼마나? 2천만 원. 그 돈은 다 걸어서 놨어. 할머니 지금 거의 8천 돈이야. 제가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집한채 이렇게 상속으로 주셔가지고 한 3억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본인 가지고 어디서 왔다 그랬지? 대전이요. 대전? 거기서 집 말하는 거야? 네네. 그거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몇년 됐어요? 본인 그럼 통닭집 한 지는 몇년 됐어?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좀 넘고. 그러니까 할머니 집판 돈을 언니를 빌려줬던 거네. 그쵸. 맞아. 이 둘이서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하게 본 적이 있었어? 본인이랑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돈가스 집에서 뭐 같이 어울려 봤다든가, 언니라고 이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뭐 사이가 좋았다든가, 뭐 둘이 많이 싸웠다든가,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둘이 원래 연인 관계 있으니까 좋은 모습 많이 봤죠? 그래. 네. 내가 그냥 점쟁이가 나온 거 말한 거니까 네네. 네. 그냥 믿고 들어봐. 100%야. 내가 봤을 때. 당신 내가 봤을 때 사주에 장사꾼 사주 없다 그랬잖아. 애들이랑. 가르친 선생님 한번 머리를 하니까 모를까. 아니면 그냥 기술 배워갖고 남 옆에서 끝까지 이렇게, 응? 직장 생활하면 모를까. 아니면은 진짜로 당신은 농사꾼한테 시집가도 밥 매면서 감사해 하면서 잘살 사주야. 뭔지 알겠어? 성실하게 잘살 사주라고 욕심도 안 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의심도 못 하고 내가 그냥 딱 잘라 물어볼게요. 그냥 미안한데 쑥맥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많이 그치?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많이 맹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땐 통닭집도 선배 때문에 하게 된거 아니야? 맞아요. 맞죠?
이게 지금 정황이 다 맞아떨어져요. 예. 왜냐면 점사는 딱 이거야. 이 둘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연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서로 동업자 관계네. 동업자 관계가 뭐냐? 당신 내가 보기에는 이 둘한테 당한 것 같아. 이 남자, 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빌려줬을 거라고 봐. 뭐 더 됐든 안 됐든 뭐 탁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언니가 돈이 필요했든 안 필요했든 본인 돈 날로 먹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 돈 갚으란 소리도 안 했을 텐데, 내 본인 성격에.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그렇게 뭐 죽고 못 사는 사이는 아니야. 이들도 그냥 겉도는 사이야. 연인 사이지만. 내가 겸쟁이가 볼 때 그래. 하지만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본인한테 그냥 접근한 것도 벌써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지 않나라고 비친다. 100%로 알고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왜 당신한테는 독이야 이 남자. 아 진짜요? 네. 잘 들어요. 그리고 이 선배 당신한테 좋은 선배가 아니야. 당신 지금 그나마 갖고 있는 돈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준 게 다였을 거 아니야. 네? 그나마 내가 보기엔 거기서 지금 8천만 원 빌려줬다며. 네. 그래서 뭐 닭집 차리고 또 돈 썼을 거 아니야. 닭집도 지금 선배가 뭐 알아서 차려줬다며. 내가 보면 거기서도 내가 보기엔 선배의 계산이 있었다고 본다. 이제 딱 정황이 나와요. 내가 무슨 형사 같다. 씨. 내가 보기에는 당신 그 3억 원 받은 할머니 돈을 이 선배가 욕심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돈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빌려서 또 이런 일로 저질러 온 것도 의도적인 것 같아. 그 남자 돈 빌려갔다며. 그것도 네. 다 그런 비슷한 맥락 같아. 둘이서 둘한테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제대로 당 감정까지도 당한 거야. 이 남자 좋아했을 거 아니야 본인. 그쵸. 하자 지금. 의심한다고 나한테 아까 물어봤었나? 네. 그렇구나. 의심하지 말고 확증해. 아. 당신 당한 거야. 이 두 관계는 내가 보기엔 지금도 잠자리 하고 뭐하고 부르고 할 거다. 그러면서도 본인 얘기도 할 거다. 아마 본인하고 잠자리 했던 얘기도 할 거다.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완전 막판이야. 이거 지금 고향 선배라 그랬어? 선배라 그랬어? 선배야. 선배야? 이 선배 좀 놀았지 않아? 유명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둘이서는 어떤 애정의 중심도 서 있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 이러고 딱 다 빨려. 남자 또 돈 빌려달라 그런다. 알았어요? 선배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지금 보고 있잖아. 진짜 이용 아니면 당신 못 봐. 지 남자 뺏어갔는데 죽이면 죽여야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그래서 둘이서 또 애정해가 뭐 안 지는 것도 그렇다며. 네, 보게 그래. 네? 그 인간 자체가 그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에 이 남자도 이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 이 여자가 제일 못됐어, 당신 선배가. 뭐 선배야, 선배는. 그냥 당신 아는 언니가 제일 못됐어. 지금 정보로 잘 온 거야. 나는 의심해가지고 지금 니들이 막 이렇게 따지지도 마라.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그죠? 이 남자한테 돈 빌린 거 당신 받지도 못해. 주지도 않아. 있어도. 당신 또 쑥맥이 됐고 맹한 사람 된 거야. 또. 어렸을 때처럼 지금 그 행동을 또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멈춰. 닭집은 내가 보기에는 빠지기 힘들다. 그거 걸리고도 내가 보기에는 깨나 줬을 거라고 본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계속. 뭐 어떻게 해? 어? 계속 내놔봐야지. 안 나가면은 보증금 까먹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 적자고 내가 보기엔 본인 지금 말도 안 되는데 형편도 그나마 할머니가 준 돈 다 까먹을 거다. 안 그러려면 닭집 악착같이 나갈 때까지라도 정 안 나가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비방을 해주든 뭐라든 부족이라도 써주든 해줄 테니까
본인 그 대신 본인이 생각을 해야겠지. 뭐 그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상의하더라도 지금은 이 남자한테 또 나머지 돈 다 빨리고 지금 당신 돈 어떻게 또 긁어먹나 지금 이러고 지금 둘이서 지금 머리 딱 재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내 말이 100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인연을 끊으면 당신은 맹한 짓을 끊게 되는 것이고 바보 짓이야. 아닐 수도 있겠지. 설마 설마 하면 당신은 아마 2년 안에 아 2년도 안 걸릴 것 같다. 모든 걸 다 탕진할 거다. 그나마 있는 돈. 그리고 상처받는 건 어마어마할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상처 텐데 내 점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상처를 확 안고 인식하고 빨리 돌아서 그리고 물어보지도 마. 왠지 알아? 당신 물어보면 말려. 또 설득당해. 내 말을 잃어버릴 거라고 설득당해서 믿었던 사람 말 믿을 거 아니야. 맹해서 그래도 믿고 좀 의지했을 거 아니야. 그쵸. 나는 이제 오늘 하루 받고 몇 시간 한 시간 받나 30분 받고 점쟁이 말을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설득 당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아무튼 아유 야 인연을 끊어. 이건 인간도 아니다. 언니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게 때문에 상의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시든가 하고 맹한 짓이나 바보 짓은 여기서 멈추세요. 알았죠? 네. 당신 눈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것도 눈치챈 것도 야 참 신기하다. 이제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볼게요.